동현아 첫 타자. 예. 팀이라고 해서 좀 긴장도 했고 그랬는데 던져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생각해서. 야구라는 게 흐름인데 한 점을 얻고 나서 그 다음 플레이가 딱 이루어졌을 때 동현아 첫 타자 무조건 잡아야 돼. 그리고 집중해야 돼. 예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. 높은 볼. 동현아 첫 타자. 좋습니다. 조금 빠지네요. 예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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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야구 바꾸자. 예. 알았지? 우린이 예. 바로 교체가 나요? 투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. 이상하게 점수가 대량 득점이 나든지 아니면 점수를 뽑으면은 그 다음에 꼭 위기가 오더라고. 아 이게 생각대로 또 되는구나. 꼭 점수 난 다음에 첫 번째 타자를 잘 잡아야 돼. 자 이제 마운드에는 김우린 선수입니다. 타자 9번! 자 우익수의 고우진 선수. 지금 역시 야놀 팀도 무조건 뛰죠. 자 번트 대고. 자 이승윤 잡아서 일루로. 자 홈으로. 아웃입니다. 야! 야! 이런 플레이는 정말 아슬아슬했네요. 야! 예. 자 점수 주지 않은 채 원아웃 주자는 2루까지 나가 있습니다. 한가운데 큽니다. 넘어가나요? 넘어갔습니다. 투런 홈런이 나오는군요. 야, 순식간에 넘어갔나. 그러네요. 3대 2를 만듭니다. 너무 무겁다. 괜찮아, 괜찮아. 야. 아직까지 3대 2 역전하지 않았다. 다시 권민재. 이야. 자 연이은 홈런에 이은 안타까지 김우리 선수가 좀 쉽게 홈을 내주고 있습니다. 수비 집중하자 집중. 3대 2까지 쫓아온 야놀 팀입니다. 자 이제 송석 선수가 들어서 있고요. 자 뛰겠죠 뛰겠죠. 뜨다! 자 번트. 자 2루. 자 괜찮아요. 그새 또 3루까지 이걸 골라가지고 뛴다.